셔플로요. 녹을 수 있을까? 아, 죄송합니다. 장난인데, 여러분. 장난이요. 어쨌든, 계속 지내보자. 자, 어쨌든, 도망치는 아리스, 그 뒤로 아리스와 함께 모험은 계속되었다. 다음 모험 지역은 이곳입니다. 어디지? 응? 아리스,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아이템 낌새가 느낀다. 에잇? 뭘까? 그럼 탐색 시작하겠, 아! 아리스타이다! 응? 누구지? 어? 어? 오늘 어쩐 일이야? 오늘도 무산 승인 중이야? 무산 승인이 아니라 용사 승인이다. 오늘은 특별 견습용사 버전입니다. 아, 아 그래도 밀레니엄에서 좀 알아주네요, 그래도. 아, 그게 그거 아니야? 나 이거 잘 모르겠다. 그분의 옆에 사람이 누구? 어른? 아,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용사 파티의 마스코트입니다. 아유. 아, 아이스! 샬리 선생님이에요. 어. 아, 선생님은 샬리 그, 나 처음 봐서 신기한 분위기 살이네. 아리스의 마스코트 한 말도 좀 이해가 되지. 어이, 그거 이해해버리지 마라. 그냥 선생님 뿐이요. 오! 그런가? 아, 뭐 어쨌건 아리스장 오늘도 모험 힘내. 네, 아리스 응원받아 파워를 충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밀레니엄 학생 학원 내부로 갔다 마치 학생들에게 응원을 받거나, 어. 자, 11번 대강의실. 어? 저기 있는 거 아리스 아니야? 아리스 아니야? 오늘도 퀘스트니까 뭔가 하고 있어? 네, 오늘 유저들 퀘스트를 위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럼 이거 옆 건물에 있는 강의실 가르쳐주지 않을래? 혹시 퀘스트인가요? 어, 가르쳐준 보상으로 여기 트위트의 유명 디저트 가게 사원 몽블랑을 수여하겠습니다. 뭐야, 치사하게! 그럼 나는 퀘스트 성함의 편의점 사원 초코볼! 네, 퀘스트는 아리스의 특기다. 아리스에게 맡겨주세요. 퀘스트 보상에 물론 과자를 선물로 받거나. 자, 코트를 내려. 지금 막 캠퍼스에 익숙한 실내에서 발견했다. 그리고는 엔지니어 부에 가네요. 엔지니어 부. 아, 선생님과 아리스잖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자, 아리스! 엔지니어가 여기 있었대. 어떤 일이야? 오호라! 선생님께서 저희 입장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려죠. 저희 엔지니어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 라고 했는데, 어. 소녀의 설명이요. 라라라라라라. 아, 이런 거지? 해서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굉장히, 정말 굉장히 있는 기승전이죠? 그렇지 않나요? 히비키? 다 선배? 아, 뭐 그런 편이야 아마도. 하면서 지금 지쳤죠. 예, 저 설명 앞에 어, 할 말이 없어지는 정도. 예, 지쳐버려. 자, 우타는 요컨대 엔지니어부의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야. 매일같이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그 모습, 역시 빛의 검을 만드는 위대한 강철의 대장장의 모습, 대장장이 닿군요. 아리스 정말 감탄했습니다. 무구? 잘은 모르겠지만 칭찬하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지? 대단하게 이것도 아리스타 엔티크한 용어라군요? 뭐, 넓은 의미로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아리스의 무기를 엔지니어부가 한 시에서 만든 야심작이야. 그러니까 뭐야, 빛의 검, 슈퍼모마, 어. 명칭도 정말 되겠죠, 그쵸? 예, 이해해요. 예. 어, 그러고 아리스 최근 레이건, 아니, 빛의 검의 상태 어때? 잘 쓰고 있어? 네, 아이스에게 빛의 검은 보물입니다. 용사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늘 손이 다루고 있다. 아, 그렇지. 그래야 나중에 PVP에서 한 방에 몰릴 수 있으니까. 너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저 골드 유지하고 있거든요? 골드 유지하는 것만으로 저는 욕심 안 부려요. 예. 어? 아이스에게 이제 둘 다 소중한 물건이니까.
가끔 그걸로 천재 없을 때 문제 얘기하자고. 천재 없어, 씨. 아니, 뭐하는 사고를 친 거요? 어? 네? 문제라뇨, 그니까. 밀레니엄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기술 발전에 희생이 따른 법이니까. 아, 맞다. 엔지니어 부의 일상이었지. 안전 불감증도 생각 좀 해줘, 잉? 안전 불감증이 없으면 안 돼. 어, 아니, 안전 불감증에서 그거 떨어져야 돼, 그지? 안전이 그건 중요한데, 그지? 뭐, 그래도, 잘 써준다면 우리로서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리스. 네? 하면서 좋아하고 있고요. 네. 모험을 통해 그러한 경력을 받기도 한 듯, 아리스와 함께하는 모험은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길 기습했다. 자, 그리고 버스도 가? 그러면서, 여기는 서머 페스티벌, 그리고, 예, 편의점이네. 또한 그 만남은 그뿐만 아니라 뭐야 찾았다 꼬맹이 응? 뭐요? 아하오 어? 야! 야! 저기 꼬맹 매니저님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아직 놀랐어요? 예 야 아? 누가 야세 꼬맹이 왜 마! 어라 에이구 뭐야 선생님도 같이 있었더라? 뭐 마침 잘 됐네 둘 다 나랑 좀 어울려 달라고 아이스 아주 모범 중이다 뭐 잔말이 됐고 자 이따 가자고 자 어디 갈고 가? 어 손잡고 가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이스 코마메 이제 포인트 남았다 결국 아이스 모범 여기까지인가요? 하다못해 패딩이 엔딩한 이벤트 컷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건 진짜 무슨 소리 전혀 모르겠다고 진짜 구름만도 하지 마야 딱 조각났었어 지금 뇌 빼고 박박한데 이제 뇌를 이제 다시 심어놨어 내일은 너가 아니었어 난 진짜 어. 난 지금 어. 내가 어디로 도망갔을지 몰랐어 잉 어? 그보다 꼬마 매니저가 뭐냐 꼬마 매니저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마 에? 그럼 아리스 뭐라고 아리스가 뭐라고 불러야 하니까 야 선배다 선배 내가 위라고 위 알아? 아휴 선배라고 불러라 어? 어 네 알겠습니다 내륙구만. 야, 이거, 이거 해치웠나, 다음으로,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짜. 어? 아, 해치워지셨나, 어. 야! 이럴 줄은 몰랐다. 와, 웃겼어. 한 번 진짜 웃겼어요. 예, 와. 야! 꼬만 좀 빼요! 아, 잠깐, 내륙, 우리는 여기서 모험 중이어서 좀 바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 용산이 모험이니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어딨다고! 에? 더 중요하고? 응? 뭘까? 어? 아, 그야 어디로 갈래? 어? 밀레지 오락실에? 설마 대전격탄 오마 어? 열받아 빠꾸 그 기술은 뭐야? 이거 얍삽이 아니야? 아이구야 조학동이 쓰는 그 얍삽이 이들의 얍삽이는 플레이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뭐야 그렇게 장담하냐 또 잘랐잖아 으앙 중요하다 이렇게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거였네 아? 그야 당연히 오늘이야말로 저 꼬맹이 리벤지 해준다 결심했으니까 말이야 지난번에 비록 내 방식인데 형편없이 져버렸는데 이번에 달라 확실한 콤보로 공부가 해왔으니까 내 서러움을 갚아주겠다고 아이스 내일 선배 그만 지난주 1위를 쓰는 걸로 기억합니다 어 임마? 그런 식으로 투닥거리다가도 두 사람 금세 또 게임에 빠져들었다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와, 아리스가 다 이겨버리냐, 예. 저기, 두 사람, 이런 식으로 게임 자주 해? 자, 선생님 이해하죠, 예. 네, 이렇게 내류 선배가 자주 도전해와서, 아리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해주고 있습니다. 아, 1편하고 2편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구만. 아, 오케이,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뭐 내가 억지로 물고 들은 줄 알겠어. 에? 뭐야? 아니야? 아니거든? 그냥 이 꿈의 게임 개발 녀석들이 한다는 그 게임이야기에 어떤 물건인가 하고 싶다고. 어쩌다 보니 가끔 이렇게 몇 판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아리스 기억 때문에 네루 선배가 이 게임으로 대전한 건 오늘로 50번째죠. 야, 그 누구야? 50번 다 50연승 했었던 애, 그 누구지? 그 조학도 말고 또 한 사람 있었죠. 아, 신우유가 비슷하네. 신우유. 신우유가 그랬잖아요. 신우유기. 와, 가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야. 네루, 이거 보기보다 너 게임 좋아하는구나. 네, 아리스의 경험에 따라 네루 선배는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주 게임 개발으로 찾아서 미도리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전작은 50전 50승 아리스의 연전승이다. 신의유, 완전 신의유. 와, 아직 네루 선배 게임 실력은 멀었으냐. 아까 제가 좀 더 이렇게 콤보를 넣으면 좋아하는 거 맞긴 하네. 그래. 몰라! 내 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해! 네? 또 그 말인가요? 아이고, 이거 동전 낭비하겠다 이거. 아니 한 판이야? 그냥 내가 이길 때까지고 겸사겸사 아까 그 콤보도 알려줘. 그랬으나 네루 선배가 이길 때까지 아리스 전쟁 시작까지 부실로 못 돌아간다. 이길 수 있다. 이 녀석이 잘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이구야. 결국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런 거였죠. 왜? 그리하여 그곳엔 그러한 풍경이 펼쳤다. 이게 네루 선배 버튼 방송에 콤보가 나왔다. 하나를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알고 있다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보지만 한때 싸운 적 있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 아유, 네루 선배 콤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아리스와 선생님의 평통에 있으니까 최고가 돼버릴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함께 아웅다웅 하면서 또한 투덜거려서 또한 화를 내고 분해하면서도. 야, 결국에 조금만 더 했으면 화려하게 공부를 쓸 수 있었는데. 아유, 결국 단 한 판도 에 못 이겼다 이번에 내루 때서. 아이고야, 어찌됐건 에 망했어요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버렸죠. 예. 아유.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더. 예. 으아! 좋아! 한 번 더 개척기지! 야, 이제 바락까지 하네, 바락까지. 니! 게임을 통해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게 된 두 사람의 모습. 야, 우주 파괴 게임도, 결국, 왜 이렇게 된다, 이거만. 우정으로 놓자. 하지, 아시거든. 그런데, 아우. 뭔지 아시죠? 예. 아카네 봤어요. 아, 크랩. 이거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요. 에? 이게 이거 어때? 내 비전 콧물 보지 마. 자, 뭐였어 이거? 어이 임마, 화면에서 시선뛰지 말라고. 당신의 수가 이번에는 내 화려한 콧물과 네 여색 캐릭터를 자, 아카네가 왔죠? 임무의 내 패키지 어디여? 땡땡이를 쳤나 했더니 이런 곳에 계셨군요, 부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에 회장으로부터 임무가 내려올 예정이니 착실히 준비해 주라고요. 너 까먹고 있었구나. 어? 아니 금방 가려있어. 이거 발견 바로. 어이구. 그러니 오락실에서 이런 거 말이죠. 야, 이번 판만 이기고 갈게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날지도 모르고 계속 해봐. 시간 완전히 낭비되죠. 예. 야, 오락실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야, PC방에서 아마 한 판 지면은 아이씨 한 번 더 해 하면서 더 하려고 했었던 그 기억. 예, 저도 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거랑 비슷해, 그치? 예. 그러면서 시간 낭비되는. 그런데 나 어떻게 됐을까? 어? 이겨버렸어. 아,
아리스의 완전 야화 만족스. 아이고 또 졌어. 아유 네루. 잠깐만 그 반칙이지. 승부의 세계 대우 방법. 언제나 최고의 집중력을 승부하는 것이 게임의 세계입니다. 아니 왜 네루 선배는 전투 뒤에 잠시 한둘 팔아서 지져도 상대방이 무효라고 할 달라고 할 겁니까? 이 녀석 제법 끌어오르다라 한데. 좋아 그 도전 받아줘 했는데. 게임을 하루에 한 시간 약속했었죠. 네, 저도 옛날에요. 어렸을 때 게임을 하루에 한 시간이라는 거 그런 거 얘기 들어져 있었죠. 한 고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들어왔어. 근데 게임이라는 거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몰래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예전에 스타리그도 몰래 시청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고. 아이고 지금 이거랑 또 비슷하네 그치. 자 임무하러 가죠 부장님. 그 이상이 땡땡이를 용납 못하니까요. 조금만 하지만 결국 이거 땡땡치로 온 것 같은 땡땡치 거 찾으러 온 어머 선생님 무슨 신뢰되는 생각이라도? 아닙니다. 또 넘어오자. 다음번 반드시 이길 테니까. 네네 잘 알겠으니까 어서 가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먼저 실례겠습니다 선생님 아리시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정 노을까지 펼쳐지네요. 아휴 어쨌든 이렇게 하루가 다 가고 아리스 학교 오락실 빠져나가자마자 이미 시간은 저녁때를 달리고 있었다. 어? 그러고 보니 아리스 네? 뭐 네루는 무서워서 피하는 줄만 아는데 너 그랬지요. 맞아 이랬었죠. 예 이랬었어 이거. 하지만 그런 것 치고 오늘 아리스는 네루와 즐겁게 게임을 했었다.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든 탓에 생겨난 의문을 말로 꺼내자. 아, 분명 한때 네루 선배는 적이긴 했지만 지금은 아군이 된 전개. 그래서 모모이가 만약에 네루 선배 약해졌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맞아. 그거하고 의미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그냥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겠지. 그래. 그러니까 아리스의 네루 선배가 덜 무섭지 않습니다. 뭐 그런 소리야. 이거 네루가처럼 화낼지도 몰라. 물론 아직도 아리스의 메인을 보는 걸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 게임에 있었을 때가 즐거웠지. 네루 선배도 동료입니다. 아리스와 모두 한 게임을 하는 동료. 다만 역시 내일 선배와 게임하다가 몸을 못하는 건 곤란하지만요. 아 그건 그렇네. 선생님과 함께 모험하러 오는 만큼은 그래서 어휴. 아 그래서 내부를 피하려고 했구나. 뭐 난 오늘 모험도 무척 즐거웠지 말이야. 어? 그런가요? 아리스와 말은 어때서 오늘 모험은? 즐거웠지. 하루 종일 밀레니움 돌아다니며 아리스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서로 이제 얘기도 해주고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고 마주치고. 그곳에서 귀염을 받기도 하면서. 열심히 이곳에서 모험을 하는 아리스의 모습은 아리스도 선생님과 함께 한 오늘의 모험은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비록 유저 퀘스트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리스의 용사이다. 용사는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직은 견습이자 앞으로 퀘스트라고 모험하면서 레벨업을 잔뜩 해서 언니가 이 빛의 검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마음을 쓸 예정이다.
야 진짜 마왕을 쓰러뜨릴 예정이라 진짜 아 아리스다운 생각이네요. 그래도 그래 그거는 뭐 이해해야지. 그때까지 아리스와 몸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어? 물론이야. 선생님 그렇게 답해주요. 야 이런거 스포일러 그래도. 와. 야.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밀레니에서 보내는 평범한 일상은 계속된다. 그래 계속되리라 생각했다. 계속되리라 생각했다. 자 어쨌든 이게 투비 칸줄 썼어요. 계속되리라 생각했다 라고 딱 이렇게 자르는데 자 과연 다음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좀 이 이후부터는 좀 왜 무서워지기 시작하겠죠.